안녕하세요. 금융세무사 윤지영입니다. 저희가 개인투자자 관련해서 종합소득세, 절세 말씀드리고 있는데 확실히 여전히 조금 세금이 용어가 힘드시죠? 그래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여러분 것이 될 건데요. 제가 첫해 말씀드리지만 제 마스코트, 그죠? 귀엽죠? 제가 요만큼만 귀여우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개인투자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제 절세하는 방법 여러 개 봤어요. 뭐 배우자나 자녀한테 증여할 수도 있더라라는 거 있고, 그리고 수입 시기를 1년마다 한꺼번에 모이지 않도록 하더라라는 것도 이제 배우셨고요. 그리고 비과세, 그리고 분리과세, 그리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어떤 게 차이 나는지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여러분 제가 요거 다 말씀드릴 거예요. 전체 다 말씀드릴 건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특히나 세액공제 쪽에서 봤더니요. 비과세하고 분리과세를 같이 그죠 해주는 요 ISA 계좌랑 그리고 IRP 계좌 그리고 연금저축 계좌가 연금세액공제라는 걸로 해서 그죠 공제를 해주는데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IS 계좌, IRP 계좌, 연금저축 계좌의 특성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꺼번에 여러분한테 정리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번 시간은요. IS 계좌 관련돼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 IS 계좌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이제 도입이 됐는데 이거 도입됐을 때는 정말 금융계에서는요, 엄청난 기대를 안고 있었죠. 왜냐하면 영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는 진짜 부자 되는 통장이라고 해서 기대가 컸는데, 그만 세금이 너무나 미미하다 보니까 처음에 왕창 가입하시고 난 뒤에 그다음부터는 거의, 그죠? 가입이 덜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그렇게 지금 남도 안 하는 건데 내가 지금 배워서 될 거야? 요 근데 계정이 여러분 국가도 그걸 알고 계정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은요 IS 계좌에 관련돼서 현행 규정을 말씀드릴 거고요. 또 계정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말씀드릴 거예요. 자, 계정안 관련돼서는 다음 영상일 거고요. 먼저 현행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IS 계좌라고 하면 편한데, 그죠? 우리말로 했더니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예요. 그죠? 이렇게 너무 길기 때문에 저는 그냥 ISA 계좌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큰 특징이 뭐냐 했더니요. 예금, 요 계좌 하나로 가지고 예금도 들고 적금도 들고 펀드도 살 수 있다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의 계좌로 관리가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앞에 한 계좌만 개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슬프게도 이렇게 가입을 해가지고 세제 혜택을 주는 거는 2021년까지 가입뿐이니까 서둘러 해달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내가 세금 세제 혜택을 바라봐야 되는 건데 2021년 이후에 가입된 거는 여러분 뭐 이후에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제가 항구적으로 내가 세제 혜택 보기 위한 그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얘는 그렇게 매력적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이것 또한 계정 작업에서 이런 시한을 기간을 폐지하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도 한번 여러분 일단은 현행은 개정 전까지는 2021년 가입분까지입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가입 자격이에요. 가입 자격이 가입달 당시 직전 3개 가세 기간. 여러분 가세 기간이라고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개인은 어떻게요? 1년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1년 했을 때 1년, 그러니까 3년 동안의 근로소득자, 그죠? 근로소득자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 근데 내가 바로 올해 만약에 신규로 입사를 해서 3년은 없고 올해 것만 있다?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근로소득자 외에 3년 동안의, 직전 3년 동안의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소득자도 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요.
농어민도 가능한데요. 농어민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죠? 배 타고 나가서 그냥 고기 한번 잡고 그죠? 내가 가서 그냥 텃밭 기르고 그렇다고 농민이 되고 어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정 국가에서 정한 농어민이 있어요. 그분들 그런 자격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그죠? IS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입 제외되는 건데요. 가입 제외되는 것 중에서 국가가 콕 찍어서 법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직장 가세 기간 동안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초과되는 분들은 개설 못해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나 2천만 원 아슬아슬하고 내가 만약에 이 지금 작년도에요. IS의 계좌에 들고 싶으신 분들,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당장 가입하러 가셔야겠죠. 그래서 직장 가세 기간 동안에 금융소득이 2천만 초과돼서 종합가세 되신 분들은 계좌 개설이 안 된다라는 거고 자, 가입 자격에서 봤더니 근로소득? 그죠? 사업소득?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전업주부이신 분이나 은퇴하고 난 뒤에 그죠? 3년이 지나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학생, 소득이 없는 자는 가입이 안 돼요. 이것도 여러분이 보셨을 때 조금 불합리하잖아요. 이것도 개정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비한도예요. 나비한도는 연 2천만 원까지 내가 가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입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보면 의무기간이 있어요. 보통 이제 5년이 기본이기 때문에 5년 동안에 누적으로 한다면 최대 1억까지를 그죠? 가입을 하고 입금을 하고 이 입금한 거 가지고 예금도 들고 적금도 들고 펀드도 들어서 수익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가세를 하는데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통장에 IS 계좌 통장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단 어떻게요? 재형저축이라든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이 벌써 있으시는 분들은 그 금액 뺀 금액이다라는 거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나비한도가 2천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처음 연도에 그죠? 1년도라고 할까요? 만약 1년도에 한도는 천만 원인데, 한도가 2천이죠. 2천만 원인데, 내가 입금한 금액은 천만 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금한 금액이 천만 원이니까, 한도 2천만 원이니까, 오케이 하고 넘어갔어요. 2년도 갔어요. 두 번째 연도 가가지고, 이제 한도는 여전히 2천이죠. 근데 제가, 이번에 관련해서 내가 조금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 이 계좌에 돈을 좀 넣고 싶어. 근데 내가 작년에 한도가 2천인데, 그죠? 2천만 원 넣었으니까 천 정도의 여력은 있고, 이번에 합쳐서 2천이니까 나 3천 넣고 싶어. 라는 거예요. 3천 내가 입금했어. 라고 하면 국가는 삐. 어떻게 죠? 3천 아니에요. 2천이에요. 그래서 천만 원 관련해서는 누지 여러분 혜택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2천만 원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해는 많을 수도 있고 어떤 해는 그죠 자금이 적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연 한도 2천에 맞춰서 만약에 못 넣은 금액은 그대로 끝나버리는구나. 2천만 원은 여전히 나는 입금할 수 없구나 라고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행 규정이에요. 그죠? 제가 현행 규정이라고 강조드리는 거는 개정에서 기대해 볼만 하시죠? 자, 그래서 현재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2000이지만 내가 한 해 만약에 적게 넣었을 때는 그 나머지, 그죠? 한도는 2월 되지 않더라는 게 현행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입 금융기관은요, 신탁업자 또는 투자 1임업자 자가 여러분이 할 수 있고요. 은행이라든가 증권사 쪽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운영 가능, 그죠? 그 계좌에서 운영 가능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예금도 되고요. 적금도 되고요. 펀드도 되고요. 리츠도 돼요. 그죠? 그리고 ETF, ETN, ELS, DLS, RP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상품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지수 ETF나 원자재 ETF 등 주식형 이외의 ETF를 활용하시는 분한테는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보시고요. 이 또한 여러분, 자, 요 가능한 상품 중에서 그죠? 허전한 애가 있잖아요. 그죠? 주식.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못하지만 또 요것도 계정 안에 있다라는 거, 현재로서는 가능한 상품이 이제 이런 게 있더라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IS 계좌를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운영하냐 하면, 자, 신탁형 ISA와 일회용 ISA가 있어요. 차이가 뭐냐 했더니, 내가 이 계좌에 돈을 넣고 그리고 상품을 막 사잖아요. 어떤 상품? 예금도 있고 적금도 있고 펀드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선택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책임을 지느냐라는 거는, 그죠?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신탁형 ISA예요. 근데 내가 하기에는 시간도 그렇고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죠? 제시하는 거를 받고 오케이 하는 경우, 그죠? 누군가가 제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1인명 ISA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신탁형 IS. 근데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 아, 나는 이제 일부는 내가 선택을 하고 일부는 좀 맡기고 싶어. 안 돼요. 그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신탁형 ISA는 가입자가 내가 직접 개별 펀드 상품을 선택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 상품 투자에 적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편입 자산 투자 비중도 제한이 없어가지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면 되는 거죠. 1인용 ISA 같은 경우는요, 가입자가 모델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여 투자 1임업자에게 자산 운영을 대신하도록 맡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요,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분기 1회 이상 이제 자산 리밸런싱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산 취득하고 처분했을 때 사전에 안내도 해줘야지 내가 이건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신탁형이냐 1인형이냐 여러분이 선택해서 처음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신탁형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1인형으로 가고 싶어? 나중에 이전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번 보셨을 때 이왕 지금까지 저와 주식도 배우시고 앞으로 여러분 ETF도 이제 공부하시고 그렇다면 내가 한번 내 책임하에서 내가 선택해서 이 꾸루미를 그죠? 여러분이 딱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탁형 ISA를 여러분이 아니야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1인형 아닌 신탁형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거예요. 좀 솔직히 말해서 남한테 맡기잖아요. 그럼 맡김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웬만하면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내 느낌이 있잖아. 그죠? 공부한 게 있고, 내가 이때까지 시장 현황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그리고 ETF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 다 보면서 내 감이란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이런 감을 충분히 만약에 살리고자 한다면, 신탁형 ISA가 괜찮겠죠? 이렇게 신탁형 ISA는 내가 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가입이 안 되세요. 인터넷으로 가입이 안 되고요. 영업점에 가서 여러분이 가입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1인명은요. 인터넷도 가능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상황이 조금 이제 그죠? 뭐 농업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경우는 영업점을 가야 되긴 하지만 일단 가능성 봤을 때 가능하냐 아니냐만 본다면 신탁은 ISA와 1인형 IS 중에서 신탁형은 인터넷이 안 되더라라는 거 말씀드리고요.